눈 밑부분은 스펀지의 위쪽 단면 부분으로 터치해주면 쉽고 섬세하게 바르실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보다 두톤 정도 밝은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해볼게요. 볼 안쪽, 이마, 턱 부분에 콕콕 찍어 도포해준 뒤에 앞서 사용한 페블 블렌더를 사용해 펴발라줬어요. 이제 파우더로 앞서 표현해준 피부 표현을 고정시켜볼게요. 부드러운 인조모의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서 쓸어내지 말고 가볍게 눌러주듯 발라줍니다. 깊은 스모키에 이목구비 음영 표현이 빠질 수 없겠죠? 붉은기가 적은 루펄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 앞부분과 코벽, 그리고 입술 아래 부분까지 음영감을 주세요. 아이브로우 펜슬은 심의 두께가 얇은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섬세하게 눈썹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두꺼운 심의 제품보다 얇은 심의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오늘은 진한 섀도우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루날림을 방지하고 발색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프라이머를 사용할 거예요. 언더라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섀도우는 요새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로락 팔레트를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마호가니 컬러의 붉은 브라운 섀도우를 눈두덩이 넓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 힘이 약하고 크기가 큰 아이브러쉬에 모브 컬러를 묻힌 뒤에 앞서 발랐던 마호가니 컬러 섀도우의 경계를 풀어주듯이 경계 부분에 발라주세요. 언더라인 전체에도 과감하게 모브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이제 눈두덩 뒤쪽에 진한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무펄의 진한 에스프레소 컬러를 눈두덩 뒤쪽에 찍어준 뒤에 앞서 사용했던 길이가 길고 크기가 큰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주세요. 이 메이크업에서는 골드 컬러를 포인트로 줄 건데요. 먼저 눈두덩 앞쪽 부분은 골드 브라운 컬러를 사용했어요. 눈두덩 중간으로 갈수록 경계가 풀어지도록 발라주세요. 글래머한 느낌을 위해 눈 앞코너 부분에는 샴페인 컬러를 손끝으로 살짝 발라줬어요. 언더라인 앞쪽부터 중간 부분까지는 선명한 골드 컬러의 스틱 섀도우를 사용해서 발라주세요. 아이라이너는 젤 타입의 브라운 컬러를 사용했어요. 점막을 먼저 채워준 뒤에 속눈썹 사이사이까지 채우듯이 아이라인을 그리고 눈꼬리는 날렵하게 올려서 그려주세요. 스모키에 인조 속눈썹이 빠지면 너무 심심하죠? 풍성한 디자인의 인조 속눈썹을 위쪽 속눈썹 라인에 부착해주세요. 언더래쉬는 마스카라로 꼼꼼하게 강조해주세요.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니 뭔가 아직 1%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골드 글리터 펄감의 크림 섀도우를 추가로 발라봤어요.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번 룩에서는 쉐이딩으로 음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붉고 노란빛이 감도는 쉐이딩 제품을 사용해서 브론저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광대 부분을 브론저의 따뜻한 컬러로 감싸주듯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분위기 있고 섹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컬러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붉고 노란기가 감도는 컬러. 이제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이마와 콧대, 입술산, 턱끝 부분에 살짝만 발라주세요. 블러셔는 건강한 느낌이 들도록 쉬머한 펄감이 감도는 말린 장미 컬러를 사용했어요. 이 립스틱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린 장미 컬러의 제품이에요. 입술 전체에 발라준 뒤에 립브러쉬로 입술 라인이 조금 넘도록 립스틱을 덧발라 도톰한 입술로 표현해주세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되지만 저는 앞서 사용했던 섀도우 팔레트에서 펄감이 없는 붉은 딥브라운 컬러를 입술 안쪽에 덧발라줬어요. 그럼 메이크업 완성입니다.